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음악으로 그린 세계지도 탐험가 박철홍입니다.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벌써 두 번이나 방송을 보냈죠. 오늘은 그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아프리카 지역에 숨어있는 모든 음악을 찾아서 가능하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가나의 하이라이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가나 공화국이 수립되고 쿠아메 은크루마가 초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는 국가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 댄스밴드 하이라이프를 가나를 대표하는 음악으로 지정을 하죠. 그러니까 내셔널 댄스 뮤직으로 지정을 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식민지가 아닌 독립국가이기에 아프리카 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외국 음악의 요소들을 없애고 더욱 가나적인 음악을 연주할 것을 권고하였다고 합니다. 복장도 서양식 수트 대신 전통적인 의상으로 바꾸며 록앤롤의 음악적 요소를 배제하고 하이라이프가 전통 음악적 요소를 도입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특정 트레이닝 프로그램으로 전통 리듬을 가르치면서 육성시켜서 메신저 댄스 밴드를 만듭니다. 더 우후루 댄스 밴드도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을 받은 밴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하이라이프의 인기는 사실 점차 이제 식게 됩니다. 힙합에 매료되면서 힙라이프의 시대가 열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가나의 요소가 살아있는 하이라이프 음악 예히야무라고 하는 곡을 들어보실 텐데 그 연주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우후루 댄스 밴드 더 우후루 댄스 밴드의 연주와 노래로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시비사는 외국 음악의 요소를 배척하지 않고 아프리카의 전통 리듬을 유지하면서 록, 재즈, 펑크, 리듬 앤 블루스 등의 장르들과 결합을 시도한 아프로팝 밴드입니다. 리드 보컬과 색소폰을 맡은 테디 오세이가 주축이고 가나와 나이지리아, 카리브해 지역의 트리니다드 토바고, 그레나다 출신으로 멤버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시비사라는 이름은 오시비사바라는 가나의 음악 장르에서 비롯되고 거기서 이름을 따온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앞으로 팝 한 곡을 듣고 오늘의 인사에 가름할까 합니다. 그룹 오시비사의 날씨 좋은 날, Sunshine Day를 같이 감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That's right.